주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G 스마트 글로벌. 자, 본인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좋아 보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죠? 우하락 끝내주게 하고 있고, 200원짜리고 저점도 무너졌고, 20일 5일도 못 돌파하고 우하락 계속하고 있으니까 관심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자, 두 번째 LS산전.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LS산전도 저도 관심권에 있는 종목이었는데, 여기 있죠. 자, 어저께 51,800원. 샬라님, 그런 거 관심 가지지 마세요. 관심 전혀 둘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할 게 없어요. 밑으로 연락이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LS산전 어저께 샀다. 51,800원. 자, 요것은 60일 지지하니까 이제 샀다 이거죠. 닥터K가 최적의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인근인데, 한 단계 돌파할 때 이런데도 매수가 가능한 부분인데, 강하게 갔다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음봉을 좀 크게 밀렸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이제 60일에 지지하니까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아직까지 여기 보면 2평선 5분봉에서도 돌려, 여기는 짧게는 돌려낸 것 같은데, 점수로 따지자면 되게 큰 점수는 주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앞전 상황을 좀 생각해야 돼요. 앞전 상황 크게 몸을 무너뜨리면서 이 뭐다? 일종의 넥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강하게 올라가고 이격 컸잖아요. 60, 20일 무너지면 올라가도 20일에 이제 저항받을 가능성 높은데, 그렇다면 밑으로 안 깨져야 되고, 51,000원 여기 안 무너져야 되고, 51,000원 무너지면 힘 되게 없어집니다. 51,000원 무너지면 가볍게 손절하기를 권유 드리고요. 여기서 반등한다면 53,000 한 500원권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가 적당히 조정 받다가 추가로 올라가면 완전 정배열 다시 탈환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53,000원까지 만약 올라간다면, 이렇게 양봉으로 강하게 올라간다면 더 홀딩 가능하나, 올라가서 밀리는 조짐 보여가면 적절히 차익 실현해 나가는 그런 전략 드릴게요. 그리고 좀 왔다갔다 할 가능성 좀 높아 보입니다. 친구가 샀다. 그렇게 전략 제시할게요. RFHIC도 다시 한번 볼게요. LS산전도 괜찮은데, 저는 좀 아까운 게 사마컨덴스입니다. 여기 계속 관심권이 있었거든요. 하락하는 추세 완전 돌파해내고 여기 딱 눌려주는 구간 딱 넣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날라버립니다.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에 따라가야 돼요. 따라갔는데 밀리면 어떻게 한다? 여기 지지거든요. 추가하면서 적절히 비중 실어 나가는, 가능한 한 20일 위에 있는 것을 매수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요 20일 위에 있잖아. 틀어내잖아. 그죠? 자, RFHIC 어저께 사려 했는데 좀 떨먹떨먹해가 같이 좀 못 샀고, 그죠? 일단 샀으면 바로 아까 마이너스 0. 몇에서 사라 그랬거든요. 한 2% 바로 먹어버리는 상황인데, 자, 분봉이 여기서 사라 그랬거든요. 여기, 그죠? 여기 그 전날도 사라 그랬는데, 그죠? 자, 여기가 타임이고, 여기 돌파는 여기도 타임이에요. 그러면 내일 따라가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내일 따라가는 건 부담스럽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눌려줄 때 32,800원 정도 여기 눌려주면, 여기 밑에는 좀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좀 있죠. 여기 정도 좀 눌려주면 매수는 가능하나, 일단 좀 지켜봐요. 빈츠님, 이게 왜 말을 아주 강하게 잘 못하는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빈츠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사면 돼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 잘 하는데 왜 조금 떨먹떨먹 할까요? 어제도 왜 어제도
처음에 해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그냥 아주 강하게 이야기 안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같이 남겨봐요. 뭐 때문에 약간 떨먹떨먹 거리는 것 같습니까? 앞전 상황을 좀잘 봐요. 그렇게 힌트 드릴게요. 앞전 상황을 좀잘 봐봐봐. 변곡점 위아래로 열려 있다. 제가 바라는 답은 아니에요. 변곡점이라고는 어저께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는데, 변곡점에 속하는 내용도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확률이 반반 정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반반이니까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평선 때문에 위에 있는 이평선 그것보다 월선 저항, 아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답 아닙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 봐봐. 뭐가 많이 보이잖아. 뭐가 많이 보이잖아. 양매도도 뭐 조금 있긴 있고. 야, 아주 아주 바람직한 지금 수업입니다. 역배열, 완전 역배열은 아닌데 위에 저항 많이 있죠. 그것도 맞기도 맞는데, 그거보다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아직 그 이야기가 안 나오네. 앞전 상황을 좀잘 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평선들이 저항 맞아. 근데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됐어요. 그럼 거기까지 하자. 요. 음봉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음봉이. 그죠?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 뭐, 그것보다, 여기 보면 음봉이 너무 많아요. 크게 밀렸잖아.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지지권이니까 4볼 수 있다. 2평선, 그죠? 240일의 지지 앤드 볼린저 밴드 밑으로 깔려 있으니까 밑으로 빠질 확률도 있으나 위로 갈 확률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서 손절하라 그랬는데 손절을 못했으니 빠져나오기 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 넣어서 위로 올라가면 성공이거든요. 단가 딱 낮아지면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라 그랬지 뭐 되게 좋아서 사라 한건 아니거든요. 왜 되게 안 좋다고 생각했느냐? 이게 음봉이 너무 막 무너지는 이 음봉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반등하는 듯 하다가 확 밀려버릴까봐 강하게 이야기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빈츠님한테도 강하게 내일 강하게 해라 소리도 안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앞전 상황들 이런 거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이런 음봉 크게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큰 음봉 크게 떨어지고 나면요 여지없이 밀려요. 여지없이 그죠? 음봉 크게 떨어지고 여기 지지하면서 반등해야 되는데 반등 실패하니까 또퉁 하고 깨지거든요. 수급이 빠져나간 것도 맞죠. 수급이 빠져나간 이유는 4.4분기 실적 안 좋을 것 같다 뭐런 리포트 하나 딱 나오니까 그냥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확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내일 뭐 바로 다이렉트로 빠질 가능성보다는 내일 만약에 너무 낙폭이 심한 상황이 되면 이거 뭐 내려갈 수도 있겠으나 위로 올라갔다가 튕겨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빠져도 빠지지 않을까? 왜? RFHIC는 그래도 5G 섹터 내에서 투탑 안엔 들어가거든요. 원탑이 거의 뭐 KMW고 기업들, 기관들 대상으로 IR 하는 기업은 KMW하고 RFHC밖에 없어요. 거의 5G 중에. 그 정도로 그나마 규모가 좀 있는 회사니까 한 번에 꽉 무너지기보다는 미리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힘이 떨어지면서 확 무너지는데 그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놓쳤어요. 놓쳤기 때문에 그냥 조금 관망하십시오. 그죠? 공매도도 강하게 들어왔었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도 지정하러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빠져나오기 위한 하나의 스킬 한번 써봤다. 썼으면 좋았는데. 그죠? 새로 오신 분이 아직까지 경험이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겁도 내고 막 그럽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분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경험이 진짜 중요해요. 겁나고 벌벌벌 떨리고 막 그래요. 정말입니다. 벌어도 벌벌벌 떨립니다. 그죠? 제가 맨 처음 초창기에 주식할 때 플러스 2600 얼마 딱 되니까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그랬어요.
많이 벌어도 콩닥콩닥콩닥 한다니까요. 꼬라도 콩닥콩닥하지만 많이 벌어도 콩닥콩닥 한다니까요. 사람이 단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죠? 많은 경험치들이 쌓이고 쌓이고 백전노장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장터에 나가도 적군이 있어도 조금 겁도 덜 내고 그죠? 어디 한 군데 상처가 나도 조금 무덤덤해지고 하는데 처음 전장터 나가봐요. 자기가 아무리 좀 잘한다 해도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떨리게 돼 있거든요. 그죠? 칼 맞아 죽는 거 아닌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당연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적용하는 것은 지지를 하니까 이평선 지지. 볼린저 밴드가 밑에 그래도 받치고 있으니까 한번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 그거 노리고 들어간 겁니다. 어저께 들어갔으면 일단 성공인데 월요일 날은 조금 관망하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그리고 장중에 계속 이야기하니까 우리 가지고 계신 분한두분 있으니까 계속 어느 정도 언급은 할 겁니다. 자, 또 다른 종목. 또 다른 종목. 말씀하기 전까지는 관심 종목군에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카카오도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우리 팀원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와, 잘 가는 거. 응? 좀더 들고 가지. 이런 생각 혹시 하셨습니까? 혹시 하셨어요? 그런 생각들 빨리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제가 면피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빠졌으면 어떡할 건데. 그죠?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날 1% 빠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그런데 이거 플러스 왔다 갔다 하다가 0점, 이거 약간 빠질 때 그냥 던졌습니다. 그죠? 근데 올라갔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내려가는 거에 대한 대비를 낸 겁니다. 토해내기 싫어가지고. 그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여기 사실 버틸 만한데 시장이 안 좋아, 시장이. 시장만 좋으면 안 던지지. 반등을 해서 그렇지. 이란하고 관계 때문에 미사일 쏘고 얘가 난리 나고 밑으로 툭 쳐져가지고 2% 3% 토해내면 어떡해요. 그죠? 더 먹는 것보다 잘 지키는데 치중했다. 이해되십니까? 더 많이 먹는 것보다 수비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죠? 먹을 만큼 먹었고, 여기서도 먹었고, 또 들어가서 금방 먹었으니까, 잘 챙기는데 주력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유해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많이 먹는 거 중요한데, 먹은 거 토해내지 마세요. 적당히 끊어 나가는 것도 잘 해야 돼요. 야, 여기는 왜 그러면 끝까지 끌고 갔는데 여기서 던졌거든? 여기는 왜 그렇게 적당히 먹으면 끊어내지? 시장이 좋았잖아, 시장이. Understand? 시장이 좋으니까 그냥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잘 던지고 나오는데 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토해내기 싫어서 이렇게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끊고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KMW 하고요. SP님이 선익 시스템. 자, KMW도 나쁘지 않아요. 12% 올라오고 이것도 거의 퍼펙트 아닙니까? 제가 말일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KMW를 위시해서 5G가 강하게 오른 후에 먼저 선 조정 받았으니까 5G 새해에는 5G 반등할 거다. 퍼펙트 그냥 12% 그다음 날랐어요. 그죠? 그리고 RFHIC도 3% 4 이러니까 3% 7% 그다음 이틀 동안 10% 올랐습니다. 그죠? 다 보셨죠? 그죠? 이런 전망들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은 앞전 상황과 큰 흐름들을 비교적 잘 포착을 해내니까 그런 겁니다. 그죠? 좀 신기해할 만큼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나요? 쭈니가 듣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이닉스도 왜 사라고 했는 줄 알아요? 잘 팔아먹고 난 다음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여기 힌트를 얻은 겁니다. 여기. 아시겠습니까? 눌릴만 한데 안 눌리고 대번 더 올린다. 야, 죽기 싫은가 보다. 사! 딱 이랬거든요. 그 다음날 5% 날랐습니다. 그러고 끊고 났어. 그죠? 왜? 시장 흔들흔들 했다니까? 시장 마이너스 1%인데 5.3 갔습니다. 하루에 5% 먹었으면 됐지. 끊어. 그러고 그 다음날 빠지고 뭐 이제 그 위치 비슷하게 왔는데. 그러한 시장 판단이라든지 이 앞전 상황의 주가 흐름을 잘 파악을 한다면 여러분들 더 수익 잘낼수 있어요. 그러면 KMW 계속 이야기해 보자면요. 이제 하락 추세 돌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하던 뭐가 지금 밑에 있습니까? 20일과 60일이 밑에 있어요. 다만 여기 120일 저항 하나 받으니까 여기 저항권에서 자꾸 왔다 갔다 했는데 저 여기 추가 매수 의견 드리려고 스마일님 자꾸 찾아온 거거든요. 돈 있나요? 이거 돈 없다 그래서 그냥 패스했는데 추가 매수 했답니다. 호텔 신라 팔고 난 다음에 그리고 플러스 났습니다. 플러스 났어요. 이제 끝까지 들고 있다가 잘했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왕 뭐 던져야 될때못 던졌으니까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올라탈 때 절대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올라가요. 그죠? RFHR 아주 KMW도 이제는 관심 좀 가질 필요 있어요.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자, 샬라님. 다음에 또 뵙고요. 조금 우려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가 우려되는가 하면요. 실적 시즌 곧 올 텐데 실적 안 좋게 나온다 해서 또 휘청휘청 하면 할수 있으니까 코스닥은 좀 주의가 요망됩니다. 주의가 요망돼요. 그런데 KMW 이제 돌아서고 있으니까 관심권에 있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 8,350원. 자, 언제적 8,350원인지 몰라도 8,350원은 제가 말씀드리는 양호한 흐름에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매수했던 것 같고요. 지금 추세는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별로 안 좋은 상태인데 자, 하락 추세 중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다? 위에 저항이 되게 많죠. 여기 전부 저항입니다. 위로 올라가도 튕겨내려오고 위로 올라가도 튕겨내려올 가능성 상당히 높고 본인 단가까지 가려면 여기 저항을 돌파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저항 7,860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 근처 가니까 튕겨내려오죠. 그죠? 여기 20일 근처 가니까 튕겨내려오고 20일 돌파하니까 60일에 가서 튕겨내려오죠. 여기 올라가면 이제 60일에 저항받을 겁니다. 그게 7,860원권이거든요. 여기 강하게 반등하고 조정 잘 봤고요. 20일 올라타는 시도 나왔으니까 20일 안 무너뜨리는 7,500원을 안 무너뜨리고 자꾸 저항을 돌파 시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8,300원, 그다음에 8,500원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밑으로 추가 하락하지 않고 저항권을 계속 강하게 돌파 시도 놓아야만 상승 전환 논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상당히 저항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위가 전부 저항입니다. 여기 위가 전부 저항이에요. 내가 위치한 주가 위에 이만큼의 저항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우상향한 가십시오. 우상향한 거. 현대 엘리베이 67,600원. 현대 엘리베이 지금 현재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짧게 봐도 여기에 지금 저항 예상되고 있고 여기 20일 강하게 돌파해도 60일 내려올 겁니다. 60일 내려올 거니까 여기 7만 1000원 정도 권에 저항이
또 예상되고, 그렇다면 밑으로 추가를 쳐져버리면 아주 약세고, 20일 강하게 돌파한다면 7만 1000원권 정도 노려볼 수 있겠다. 남북 경영 별로예요, 지금 현재. 이거 우하락이잖아. 전부 밑으로 다 꼬꾸라져 있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도 나오고, 남북 간에 새로운 그죠? 돌파구 찾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 정치 팟캐스트 이런 거 한번 들어보니까요, 미국이 자꾸 방해한다 그럽니다. 그죠? 원래 제재에도 없는 내용이다 그럽니다. 뭐가 우리 철도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어떤 규약이나 저촉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합의도 했기 때문에 남북 간에 그 철도 사업 이런 건 하면 되는데, 미국이 자꾸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참고 참았다. 그런데 올 신년사에도 발표하는 걸로 봐서는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그러한 철도 사업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부분에 아마 독자적인 행보를 걷더라도 할 가능성 좀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제가 한게 아니라 그렇게 분석한 거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저는 신빙성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전달해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반등 나올지 몰라도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습니다. 자, 우리들 휴브레인 시리님 반갑습니다. 1월부터 새마음 새뜻으로 경로당 강연회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데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다음에 초대 강사로 저 불러주신다 했습니다. 약속 지켜야 돼요. 아유, 경로당은 제 스타일 아닌데. 삼성전자만 갖고 있다. 잘하셨네. 자, 이 뭐하는 회사입니까? 우리들 병원하고 관계 있는 건가? 잠깐 볼게요. 아니네. 틀렸네요. IT 서비스. 메디컬 사업 부분. 저랑 그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 다른가 보다. 그죠? 의료하고 IT하고 좀 섞은 그런 회사인가 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얼마에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강하게 상승했으니 양호. 이제 조정권에 왔어. 이것도 똑같이 적용되잖아. 20일 딱 오니까 딱 올라가죠, 그죠? 근데 뭐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사라고 말하기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좀 20일 깨지면 던지를 각오 돼 있으면 여기 사 이런 이야기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일 지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아까 빈추님이 말했던 이평선 어떤 게 중요하냐, 어떤 정고점이 중요하냐, 비슷하게 매치돼요. 60, 20일에 지지되죠? 앞전 전고점 지지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처지면 60일에 지지 딱 받을 때 보면요, 여기 앞전, 이런데 이제 뭐 지지 받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전고점이 중요하다, 이평선이 중요하다, 그것을 얻은 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로 나누기보다는, 이전 상황에 딱 갔을 때, 여기 지지권인데 앞좀 보니까 전고점도 있네. 이게 매치됩니다. 이평선이 다 그거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권이 20일 지지한다면 앞전 전고점도 지지되는 권역이네. 살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전지. 예, 좋습니다. 좋아요. 2200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2차 전지 괜찮다고요.
2200원이면 단가는 괜찮네요. 그러면 20일 무너지면 3200원 무너지면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3000원 무너지면 더 차익 실현. 그리고 3000원 지지돼야 더 좋고요. 20일 지지되면 더할 나위 없고요. 3000원이 흔들흔들하면 차익 실현 일부 하시고 이평선 60일이라든지 지지권에서 추가. 그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3000원 위로 이평선 20일 위로 올라타면 추가 매수 의견. 그렇게 제시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길게는 말씀드리기 힘들 테고 20일 안 깨지면 계속 홀딩 3700원과 3900원까지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간단하게 의견 드릴게요. 계속 올라간다면 20일 지지하면서 계속 올라간다면 전고점 권역인 3700원과 3900원 정도 노려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전고점 인근을 급등시키면서 강하게 올라갔고 눌림목도 적절히 받고 있으니까 20일만 훼손하지 않으면 더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전달하면 돼요. 자, 2차전지 좋다 하니까 한번 돌려보죠. 2차전지가 갑자기 좋아져요. 그러니까 자, 그것은 약간 키 맞추기 양상이 있다 이겁니다. 자, 무슨 키 맞추기? 지수가 이제 상승 전환했거든요. 여기 임금부터 지수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가는 놈만 가는 주도주 차별화 장세에 넣을 수 있다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가긴 가는데 그것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왜? 여기 고점 부위 이제 왔기 때문에 조금 순환매 들어올 수도 있어요. 조금 순환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2차전지가 좋아지는 모습 보입니다. 그죠? 바닥 자꾸 높여 나가고 화학주는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죠. 왜? 하락 추세니까. 어저께 좋아지는 이제 신호탄 정도지. 어저께 이 상황에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대 양봉을 하나 박았어, 여기. 삼성 SDI도 2차전지 때문에 올라온 거구나. 그죠? 뭐, 그 섹터긴 한데, 그죠? 강하게 오르고, SDI도 여기서 하루 전날은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밖에 이야기 못하지. 그죠? 이렇게. 그런데 날랐어. 날랐어요. 그죠? 그럼 여기 돌파할 때 따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케이스도 말씀드렸잖아. 자꾸 반복합니다. 사서 올라가면 계속 홀딩하면 되는 것이고, 조금 밀리면 여기 지지 이평이 있으니까, 지지한 데서 사놓고, 사놓고 하면 물량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매매 기법 쓰시면 되죠. 자, SDI는 별로 좋은 추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죠? 가볍게 뭐, 1% 정도 손절하고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만, 지지부진하거든, 좀. 그죠? 근데 돌아선다는 것은, 그죠? 중국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4년 전에 보조금 지급 중단했던 거 보조금도 지급하겠다. 그런 뉴스도 있고 하니, 어쨌든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삼성 SDI도 이제 눌려준다면 한 23만 7천원권 정도, 24만원권 정도로 눌려준다면 이것도 이제 관심 가지야 된다. 이야기하겠죠? 자, SK이노베이션은 별로입니다. 유가가 막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별로고. LS산전도 조금 그만그만하다 그랬고 일진 머티리얼스 여기를 사놨어야 돼 이거 아까워요. 근데 뭐 워낙 다 배팅이 돼 있으니까 이거 빈츠님이 질문했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0일 딱 붙었을 때 빈츠님 저하고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딱 사진 캡처 빈츠님 농담 아니고 이거 사진 캡처 캡처하세요. 캡처. 사진 캡처 할수 있어요? 이거만 찾아. 이거만. 이거만 찾아. 내가 캡처해가지고 내가 카톡 보내드릴게. 못할 것 같으니까. 잘하면. 그죠? 이거만 찾아. 이거만. 숙제 1번. 나는 당분간 이런 모양만 찾을 거야. 아시겠죠? 닥터캔 생각난 김에 다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주방 있죠? 주방이나 카운터나 앞에 붙여놔요. 예전에 우리 제가 무료 채팅방 운영할 때한명 있어요. 그죠? 이거 출력해가 집에 붙여놔! 딱 그랬거든요. 진짜 다 붙였다 그럽니다. 지금 다 뗐겠지만, 그죠? 미쳐야 된다니까요. 미쳐야 돼요. 농담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항상 눈에 보이는 곳 있죠? 붙여놔요. 남이 뭘 하든 말든. 아시겠죠? 남이 뭘 하든 말든 남이 내 인생 살아줍니까? 그죠? 저는 랩 만들어가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자동, 중심, 물러, 멀러, 자동, 중심, 물러, 널러, 예야. 노래 부르면서 생겼다니까, 진짜요? 제 매매 기법이에요. 자동 손절. 저는 선물 옵션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우물쭉 거릴 동안에 그냥 밑으로 푹 깨지기 때문에 자동 손절 걸자. 자동.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자동 손절. 그 다음에 몰빵하지 마라. 그죠? 물타기 하지 마라. 물로. 물타기 노. 몰로. 몰빵 노. 그게 제가 노래 부르면서 다녔다니까요. 미친놈처럼. 진짜예요. 그렇게 안 돼서, 그게 잘안 돼서, 미친놈처럼 랩 만들어가지고, 그죠? 반주 하나 구해가지고, 중심 빠졌네, 중심. 중심이 이거예요, 중심. 자동, 중심, 물러, 멀러, 자동, 중심, 멀러, 멀러.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닥터케이가 말씀드리는 중심. 상승, 이렇게 꼭대기 사는 게 아니라, 20일이 중심선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여기,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기도 하고, 여기 중심권에 사면 상단까지 노리면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깨지면 손절. 20일 깨지면 손절하면 되는데, 한 번의 기회는 있어.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지지권 있잖아? 요 반등하잖아? 음봉대? No! 양봉대. 여기 사놓고. 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여기 이렇게 저항받거든요? 내려와요. 그러면 이게 올라갑니다. 추세 좋으면. 뭐 때? 양봉 때. 여기 또 사놓고. 단가는 그럼 벌써 적당히 내려와서 한마 딱 올라오면 먹어요. 이렇게 매매만 하면 손실 잘안 난다니까. 근데 여기서 매매했잖아요. 여기서 샀잖아요. 푹 내려간다? 손절. 손절. 그렇게 하면 잘안 깨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완성편. 완성편. 더 깔끔하게 해가지고 집에 붙여놓을 수 있도록.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 매수 딱 이렇게 했다.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밀렸다.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때 여기가 매수 포인트다. 아이, 좀 깔끔하게 안 되네. 마음에 안 드네. 그죠? 분할 매수.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하면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날 확률 훨씬 높다. 훨씬 높다. 이평선은, 아이고. 제가 진짜 꼼꼼하죠? 이러면 과감할 거예요, 더잘 돼. 맞죠? 이렇게 올라오고요. 밑에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눕거든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아이고,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이렇게 슬 누워요. 그죠? 그때, 이게 돌파되면 이제 강하게 가는 겁니다. 그죠? 이거 눈에 익혀요. 아이고, 잠깐만. 아, 날라갔다. 아, 어쩔 수 없어요. 알아들었죠? 그건 눈에 익혀요.
이것만 찾아 댕겨, 이것만. 그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삼성전기. 그죠? 잘 가는데 사놓아야 되겠는데. 꼭대기 사지 말고, 이격 버려진 꼭대기 사지 말고, 여기 딱 눌려주니까 닥터케이가 사! 그랬거든. 11만 7천원에. 올라가네. 이날도 살 수 있는데 시장이 흔들려서 안 샀다 했는데 20일 딱 오니까 사! 올라가잖아. 그죠? LG노텍. 뭐 20일 오니까 그냥 올라가네. 우상향 잘 가는 거는 20일 오면 그냥 사놓으면 돼요. 뭐 언제 판다? 20일 깨지고 휘청휘청 할 때, 그죠? 빠르게 손절해도 되는데 60일 인근에 지지함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죠? 20일 무너졌는데 지지 한번 나오잖아. 다시 한번 더 사놓고 해가 적당히 잘 빠져나오고, 이렇게 올라타면 다행인데, 못 올라가고 꼬꾸라진 거 있어. 뭐? 아프리카 TV. 자, 이렇게 해가 반등 나올 줄 알고, 이게 사놓았는데, 반등 못 나오고 꼬꾸라지잖아? 이게, 여기 무너질 때 던지면 돼. 여기, 이런데. 그죠? 안 던져서 이렇게 박살이 나서 그렇지. 여기서 샀고, 여기서 샀어. 이렇게, 그죠? 그럼 단가가 이 정도 아닙니까? 단가 이 정도거든? 그죠? 왜? 여기 한번 샀다. 아까 그 논리대로 적용한다면요. 20일 치지 않아요? 꼭대기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기 샀다 칩시다. 여기 60일 지지권이니까 여기 올라탈 때 샀다 쳐요. 그럼 단가가, 그죠? 여기니까 한이 정도 되잖아요. 단가 못 넘어가고 밀리잖아? 60일하고 20일 깨지잖아? 이 뭐? 넥 라인 무너졌잖아? 여기서 손절만 하면 별로 큰 손실도 없을 뿐더러, 실패하면 여기 손절하면 돼요. 와, 이것도 괜찮은 내용이네. 이것도 캡처해가 보내드릴 테니까 공부해요. 한번 사고 두번 사고 여기 넥라인 여기 매도. 실패할 때 이거는 더 깔끔하게. 1차 매수 이후 2차 시도 넥 라인 무너지면서 실패하면 손절. 실패 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 1차 매수에서 20일 기법, 그죠? 자, 무너져도 이제 올라탄다 싶어서 여기 두번 매수했어. 1, 2차. 1차 매수. 2차 매수. 그런데 실패했어. 여기 넥 라인이 딱 무너져 이렇게. 실패하면서. 그러면 손절. 이것만 실천하면 돼요. 그죠? 그전에는 끝까지 우상향하면 사서 적당히 올라가면 팔아먹고 또 20일 오면 또 사서 또 올라가면 또 팔아먹고 한번 무너지면 60일권에서 한번 반등 시도 나온다 생각하고 사놓는데 반등하면 또 성공. 이렇게 실패하면 무너지니까 넥라인 무너지면서 밀리면 손절. 그게 다예요, 그게. 20일 기법. 간단하죠? 자, 이거 보내드릴게. 사진이 배달됐습니다. 자,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사마 컨덴서하고 일진 머트리어스는 좀 아깝다. 여기 완전 퍼펙트한 매수 포인트인데, 그죠? 그냥 대박 날라가는데 좀 아쉽다. 사막 컨덴서 여기 딱 돌아서는 여기는 완전 포인트인데 아쉽다. 나머지는 이제 돌아서려는 조짐들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이런 것도 돌아섰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갑자기 좋아져요. 에코프로 BM 이거는 상당히 좋아졌는데. 자, 또 전일에 또 갑이라 할수 있는 거는 수소차죠, 수소차. 이건 좀 일진 머트리스하고 EM코리아 강하게 가다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대박 거래량 수반되면서 전에 상당히 강세 놓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다? 이렇게 윗꼬리 단 거는 안 좋은 거다. 아시겠습니까, 빈처님?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으면 적당하니 여기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대박 밀렸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매우 좋은 상황에서는 벗어난 겁니다. 환경부에서 뭐 수소차 더 매수하겠다 어쩌겠다 뭐 이런 뉴스 가볍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저께 수소차 2차 전지 대박 날아가는 상황이네요. 자, 이러한 상황들을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해 보건데 예, 차익 실현 내지는 매도세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살만한 게 천지로 있거든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시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 좀 했을 겁니다. 야, 뭐 살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언제? 뭐 이럴 때. 와, 진짜 살만한 거 없어요. 당연하지. 시장이 박살나 있는데 살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렇게 돌아설 때는 신세계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낙폭 과대 종목들 돌아선다 해서 그렇게 잘 맞춰서 그때는 또 대응을 했었고요. 지금 시장 완전 상승 추세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별로 조금 처져 있는 섹터들이 같이 돌아서는 모습들 보이네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주도 괜찮다 그랬고요. 돌아서고 있고, 현대미포. 그러나 한국 조선의 양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나머지 아직 좀 멀었어요. 그죠? 자, 조선주도 괜찮다 했는데 이제 바닥권에서 들썩들썩거리고 있고요. 주도주 성향으로는 IT 전기전자 그리고 인터넷 관련 그리고 또 하나 섹터 유커들이 5,000명씩 막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호텔 신라 신세계 이런 종목들 면세점 백화점 이런 쪽들 돌아섰어요. 돌아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빈처님? 지금 사면 돼요? No, 너무 많이 올랐어. 요런 데가 포인트입니다. 요런 데 그죠? 눌려주면 여기 전고점이기도 하고 이평선 이렇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30만원권 정도 쓱 눌려주면 매수 그죠? 또 복습합니다. 샀는데 처진다? 이평선들 다 정배열로 올라오기 때문에 240일과 60일인 건 에서 양봉 넣으면 한번더 매수. 그러면서 적절히 반등하면 또 수익. 근데 처져버리면 어떻게 한다? 손절해야 되는데 이것은 밑으로 처져도 손절할 가능성보다는 수익 날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호텔 신라가 닥터케이가 막 밀었던 건데 좀 빨리 끊고 나와 아쉽긴 합니다. 그죠? 여기 인근부터 사사사사 해가지고 적당히 끊고 나왔는데, 그죠? 우와, 대박! 뭐 때문에 대박? 기관 외국인 싹쓸이 한다고 이거 간다 그랬어, 간다. 그죠? 기관 외국인 사 들어온 거 봐봐. 와, 벌거잖아요? 올라가네. 대박이네. 자, 신라스테이 앤드 실리콘밸리에, 그죠? 세너제이입니까? 외국에도 이제 신라 호텔에 브랜드를 진출, 시도 나오고 있고 호평 받을 가능성 높다 그럽니다. 다낭에도 다음 달에 오픈하고 국내 면세점 앤드 그죠? 그런 쪽에도 지금 신라스테이가 보면 조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한 쪽으로 미리 기관 외국인들은 선침매성으로 좀 사주고 멈추지 않고 강하게 들어올립니다. 이것도 반드시 다시 사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게 너무 많아요 지금. 아무래도 퍼시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살수 있다 했습니다. 저 위에가 있어요. 그죠? 화장품들. LG 생활건강도 결국은 돌려내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것도 내 관심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눌려주면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할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여기에서 좀 주춤주춤하길래 좀 보고 있는 정도인데 이거 들어가 있는가 모르겠다. 이것도 관심 있어요. 이것도. 화장품도 거의 많이 돌아서고 있죠. 나머지는 아직 별로. 와, 이 클리오 이것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 구간에서 괜찮다 그랬어.
대박, 와. 그죠? 남포동 나가니까 매장들 보이더라고요 하면서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날라갑니다, 날라가. 와우. 똑같잖아, 똑같아. 어떻다? 빈츠님, 어떻다?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상승 초입 못 따라갔다면 이평선 딱 눌리는 여기. 여기. 매수 포인트. 사진 하나 더 찍어드릴게. 이게 매수 포인트예요, 매수 포인트. 이것만 찾아가 해보라니까. 이것만 사진 지금 3개 보내드렸죠. 붙여놔요. 아시겠죠? 잘 보이는데 딱 붙여놔. 이거만 해내도 돼요. 겁난다 겁난다 하지 마시고, 겁내지 말고, 그죠? 과감할 때 과감해야 돼요. 떨막떨막하면 안됩니다. 떨막떨막하면 손절도 잘 안나가고 매수도 잘해야 돼. 떨막떨막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탁 사놔야 돼, 사놓을 때는. 그죠? 자, 이거 가지고 다 책 쓰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강연회 하면 오시면 126페이지짜리가 지금 앞전 강의할 때 그거였는데, 그죠? 창수인데 다음에 할 때는 한 140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본인 지금 약점을 알고 있죠. 손절은 그냥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과감하게 잘 끊어내는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죠? 진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극복하면 되는 줄 알아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률이 나오잖아요. 확률이. 그러면 믿어버리면 돼요. 그죠? 내가 막 돌려보니까 이러한 포인트가 났을 때 매수를 하니까 잘 가네. 이러한 포인트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이거 지금 이거 몇 개째 보입니까? 이게 몇 개째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이평선 딱 밀집하고 양봉 딱 쓸 때 들어가니까 확률 되게 높더라. 그죠? 믿어버려요. 다음에 이러한 상황 딱 나오잖아요. 아, 이거 오케이 포인트 사요. 그냥 쫄지 말고. 내가 아직까지 두렵다는 것은, 맞아요. 본인은 못 믿는다 해놨죠?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자신이 없는 것은 시뮬레이션이나 아직 매매 경험이 많지 않아서, 통계치가 안 나와서 그래요. 통계치가. 계속 차트 돌려보면서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포인트가 거의 이런 거 아닙니까? 아, 잘 가더라. 믿어버려요. 하이닉스는 이런 포인트 없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있어요. 크게 보면 여기 아닙니까? 여기 틀렸어요? 여기에 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만, 여기도 포인트고요. 여기 돌아서면 여기도 포인트입니다. 다 매매했던 권역들입니다. 올라가자. 여기 포인트라니까. 여기서 16% 먹었습니다. 여기 딱 사 그대로 16% 전날. 그죠? 약간의 변형은 있습니다만, 요거 완전 딱 돌파만 하면 된다. 그죠? 밑에 지지권 있네. 하락 추세 돌려냈고, 위에 20일 약간 보이긴 하나, 이거 돌파하면 된다. 사! 그랬습니다. 밑에 지지권 있고. 그러니까 날라버려. 그죠? 이것도 저기 위에 던졌다 하니까 빠졌습니다. 16% 먹어내고. 여러분들, 잘 못 믿으시겠으면,
여기 들어가시면 닥터 K 주식 아카데미 이거 다음 카페 방송 링크에 걸려 있습니다. 들어가서 여기 회원들 그죠? 여기 수익 공개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짓말인지. 그럼 잠깐 여름 김에 한번 볼까요? 직장인 일하면서 수익 공개. 일하면서 수익은 이렇게 낸다. 그죠? 하이닉스. 이번에 추가 들어간 겁니다. 하루 만에 이거 먹은 거예요. 하루 만에. 그죠? 삼성전자. 이틀 만에 먹은 겁니다. 이틀 만에. 카카오. 그죠? 뭐 대표 선수 거 한번 보여드릴까? 아 참. 끝내준 대표 선수. 제가 그냥 아까 농담 삼아. 별 신경도 안 쓴다 그랬죠? 왜? 워낙 오래 같이 해놔니까 뭐제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이건 챙겨 먹은 거고요. 들고 있는 거 볼래요? 하이닉스 22%입니다. 삼성전자 새로 들어간 거고, 카카오, 네이버 계좌 3개예요. 막 전부 뻘개, 그죠? 자, 거짓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들어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코치 한명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시장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거리도 제가 제공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 장중에 계속 여러분들하고 계속 풀타임으로 그죠? 체크해드리고 공부도 하고 같이 기법도 안내해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들 검증해 보시고 같이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저는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닥터K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허리멍텅 해가지고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듯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거 없어요. 흔히들 뭐 승부사 기질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만 제 인생 다 걸고 주식 공부하고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 선물 옵션이겠습니다만 그죠? 엄청나게 위험한 순간 엄청나게 큰 변동성의 순간들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코치로서의 역할 충분히 잘 해낼 자신 있습니다. 100% 수익 낸다 이런 말 못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검증해 보세요. 깨진 게 많은지 보는 게 많은지 그걸 검증해 보시면 될 테고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고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닥터K 주식 아카데미에서 같이 공부해요.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그죠? 영어 공부. 그죠? 영어 학원 가죠? 뭐, 헬스장 가서 헬스 트레이너한테 트레이닝 받죠? 법무 업무할 때는 법무사한테 맡깁니다. 세금은 회계사한테, 내지는 세무사한테 맡깁니다. 주식은 왜 혼자 합니까? 주식은 왜 혼자 하냐고요? 주식 만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 혼자 하면 안 돼요. 다만, 내가 같이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진정성이 있는지, 진솔한지 이것을 판단해보고 같이 하라. 주위에 워낙 사기꾼 많으니까 그 전제 조건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한 명의 카운셀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고려해보겠다. 1번 누르라면 눌리지도 않겠지. 1번 눌러, 예이야. 몇번 누르는지 한번 볼게요.
너무 에너지를 발산을 많이 했더니 머리가 띵합니다. 그죠? 그 농담 삼아 그냥 일본 눌러라 그랬는데 참그 정도 유머가 없습니까? 쭈니 혼자 누른다. 괜찮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좀 슬슬 할 텐데요. 뭐야, 이거 두 번째 녹화도 지금 56분째입니까? 제가 집중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지금 두 번째 방송도 지금 56분 했네요. 점심도 제대로 안 먹고, 그죠? 지금 연속으로 2시간째 방송하고 있는데 하는 동안에는 온갖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알려드리려고 캡처하고 글 쓰고 그림 그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열정과 여러분들 시너지 얻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하시자. 우리 다시 한번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없으면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면 좀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강하게 가고 있고, 전일 미국 시장 약간 주춤하고, 독일, 유럽 시장 조금 주춤한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조정 정도지,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요. 추가로 이제 크게 밀리고 흔들흔들하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자, 강세로 가는 상황들을 보면 지수나 종목이나 똑같아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20일인 거니까 계속 반등하죠. 20일 밑으로 확 쳐지니까 뭐 어떻게 됐다? 60일에 지지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 샀다 치면 여기 떨어지면 60일에 한번더 추가하면 단가 이 정도 되고 올라타면 수익이다 이겁니다. 빈츠님 아시겠죠? 이번 7번 그거 이렇게 보여주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일 올라타니까 다시 또더 사버리고 그죠? 월선 무너지면 좀 끊어내고 20일 인근하면 또 사고 아직까지 월선 안 무너뜨렸으니까 뭐 일부 조금 차익 실현 가능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내일이라도 월선 무너지면 또좀 챙기고 20일 지고 나면 또 챙겨 먹고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 다 드렸네.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적절히 잘 가면 초강세 유지. 미국 시장요. 그렇지 않고 5일선을 깨는데 살짝 깨야 되는데 음봉 크게 깨고 20일 막 휘청휘청 하고 하면 조정 좀 받으려는가 보다. 그죠? 이렇게 20일 독일입니다. 20일 막 무너지고 그죠? 큰 음봉 떨어지고 하면 그죠? 조정 좀 받으려는가 보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하게 올라가는 거는 60일에 리바운드는 한 번은 논다니까? 20일 깨져도? 그죠? 여기 지지하죠? 그런데 그 다음 상황도 말씀드렸어요. 아프리카 TV처럼. 여기 이렇게 지지 받고 올라탔어. 그러면 다시, 상승 추세 복귀. 야, 이거 오늘 강의 내용하고 다 접목되는 거네. 그렇지 못하고 아프리카 TV처럼 무너지면 추세, 상승 추세, 이제 무너졌다. 하락 추세 전환. 여기도 반등 한번 나오겠죠. 반등 한번 나오겠습니다만, 이평선 위에 다 있기 때문에 결국 올라가다가 튕겨 내려오고 하다가 여기도 지지 못하면 53,000도 지지 못하면 밑으로 확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 그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님도 눌러주셨네. 대박 빠졌어. 자, 진행하다 보니까 이야기해드릴 거 꼬리에 꼬리를 무네, 그죠? 꼬리에 꼬리를 무네. 하락 목표치 설정하는 법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해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폭이 83,600원에서 65,700원이니까 18,000원권입니다. 맞죠? 18,000원 빠졌어요. 여기서 18,000원 빼면 됩니다. 54,000원. 맞죠? 54,000원.
54,000원 어디 갔어? 딱 보니까 다온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딱 보니까 목표치 달성 어느 정도 된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83,000원에서 65,000원이니까 18,000원 맞죠? 18,000원. 여기서 18,000원 빼면, 그죠? 54,000원. 저 끝다리 떼고 54,000원 맞네. 54,000원 정도로 지금 N자 목표 정도 어느 정도 왔어요. 그러면 매수 기법 하나 쓸수 있어요. 그죠? 매수 기법 하나 쓸수 있는 게 여기 54,000원 무너지면 던지겠다 생각한다면, 그죠? 여기 인근에서 사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면서 한 6만원권까지 노리면 되는 거예요. 5천원권이니까 한8% 이렇게 먹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바운드 한번 나오고 쳐지거든. 왜? 그 전제 조건은 이렇게 우상향 끝내주기 간 애들은 확 무너졌다 하더라도 한번 리바운드 나오고 간다고요. 야, 그만하려는데 또 꼬리 물어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볼까요? 꼬리에 꼬리 뭅니다. 한 시간 했는데 더 아깝다. 이러다가. 그죠? 아니, 뭐 틀린 거 있는가 봐라니까요. 그죠? 6만원, 60만원이죠? 45만원 왔습니다. 그죠? 요, 45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죠? 15만원입니다. 아까와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50만원이거든요. 15만원 빼면 얼마죠? 35만원이죠? 여기 얼마입니까? 35만원. 퍼펙트! 제가 그렇게 다 방송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만큼 빠졌죠? 15만원 빠졌습니다. 50만원에서 밀리면 35만원까지 빠질 겁니다. 35만원 목표치가 나오고요. 35만원에서는 살수 있어. 사자마자 5만원 올라갑니다. 그죠? 이거 셀트리온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 거의 뭐 퍼펙트하게 말씀드렸어. 거의. 이거 되게 여기 정도일 겁니다. 아마. 13만 4천원인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긴가? 20만 6천원. 16만 6천원. 여기 하락폭. 그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4만원이죠? 만약에 여기 쳐지면 4만원 빠진다. 그죠? 여기 반등할 때 여기 쳐지면 4만원 빠지면 13만 6천원 아닙니까? 13만 6천원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인근에 방송 들어가면서 여기만큼 빠졌을 때 반등하다 실패하면 여기부터 이만큼 빠질 수 있다. 13만원 인근을 목표치를 제시했어요. 여기 인근가 방송 들어보세요. 여기 인근가. 그리고 반등합니다. 그죠? 목표치 산정. 이 목표치 산정을 잘 하면, 급락 이후에 급반등한 걸 노릴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매수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뭐, 내가 그래 잘 맞춘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은근슬쩍 안 넘어간다고요. 왜? 하락 목표치 나오긴 나왔는데, 바이오 막 흔들흔들하고 별로 사고 싶은 생각 없다 이러면서 패스했습니다. 언제 사 그랬다고요? 언제 사 그랬다고요? 여기 사 그랬습니다. 15만 4천원. 그리고 끝내주고 먹었습니다. 빈츠님 이것도 캡처. 하락 목표치 2. 잠깐만요. 좀 글자 클것 같은데. 자, 하락 목표치 나왔으나 달성 이후 양봉이 매수 가능하나, 그죠? 타이밍 나왔으나 시장이 시원찮고 바이오가 시원찮기 때문에 20일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한다고요.
아시겠죠? 이유 다 있어요, 이유. 저는 이유 없는 매매는 잘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빈츠님, 지금 보내드린 거 어디다 붙여놓을래요?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열심히 보내드렸는데 어디다 붙이겠다. 공략을 하세요. 손 아파. 2시간 동안 클릭질 했더니 닥터K가 이거 터널 정후군 있는 남자거든요. 아, 손 아파요 지금. 여러분들도 붙여놓고 사진 보낸다. 오케이. 옛날에 아플 때, 아, 지금도 아프지. 그죠? 좀안 아플 때 사진도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유, 웃겨.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라. 그죠? 붙여놓은 데서 이렇게 V 하면서 그러면 다음에. 그죠? 조금 안 아파지고 컨디션 좀 좋아졌을 때. 그 붙인 사진만 말고 본인 얼굴도 같이 V 하면서. 아시겠죠? 아, 웃겨. 도배해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애들도 같이 방송도 듣고 하잖아요. 그죠? 야, 엄마가 승현님 반갑습니다. 엄마가 닥터케이 쌤이 붙이라 해서 선생님 말잘 들어가 뭐 손해 될거 있겠냐? 붙일란다. 이거 다 붙여 버려요, 그냥 집에. 그죠? 남편분한테 이야기하세요. 그죠? 나 선생님 말잘 들어가지고 망한 사람 없다더라. 붙이라니까 붙일란다. 이러고 다 붙여버려요. 제가 다 보내드릴게. 승현님도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이것만 찾아라니까. 이것만. 오늘 진짜 좋은 거 이야기 많이 했어. 이것만 찾아봐라니까. 밑에 하락 추세에 박박 그리고 있는 거 하지 말고 적어도 20일 올라탄 거 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계속 잘 가면 홀딩이고 60일 이럴 때 부딪힐 때 던지고 다시 지지하면 사고 팔고 하고 20일 무너지면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밑에 없어요. 여기는 지지의 역할 약해요. 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아까는 상승 추세에는 20일 무너져도 60일 있으니까 거기서 추가한다 했죠? 이거 추가하면 안 돼. 이거는 거의. 편법이야, 편법. 그거 쓴 편법은 이거야, 이거. RFHIC. 와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떨먹떨먹하면서 하든가 이러잖아요. 그죠? 왜? 저는 그것을 제 몸에 그냥 익혀놨거든. 여기서 사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올라갔어, 처음에. 그죠? 근데 두 번째 사인 건 내려갔어. 그럼 손절어야지. 손절어야지. 밑에 내려갈 거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스톱하잖아요. 그죠? 반반의 확률로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가면 만회 다시 깨지면 손절해야 돼 손절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특강 방송 야 주말 토요일 특강 방송 2시간짜리 지금 10강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반이지 와우 자 다른 분도 참여하십시오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올리세요 그죠? 평소에 난 이거 목표치 산정 이런 거잘 모르겠다 이런 거 있으면 올리십시오. 그죠? 그러면 같이 다할수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까요? 저는 세상 살아가는데 관심이, 호기심이 좀 많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완전 망해가지고 분식점 잠깐 했다는 소리 이야기 한 적이 있죠. 그죠? 저 흑역사긴 한데 뭐 부끄러울 거뭐 있습니까? 그죠? 그게 뭐 부끄럽습니까? 그죠? 부끄러운 거 아니다. 이야기하는데 망해서 그렇게 된게 부끄럽다는 거지. 그죠? 그 직업이 부끄럽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전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원래.
오늘 집 앞에 새로 생긴 분식점 있더라고요. 빈추님 잘못 들었어요? 저도 고생 좀한 사람입니다. 망해가지고 고생 좀한 사람이에요, 저도. 손목 아프다니까. 손목 아파요, 저. 지금 들었다, 처음 들었다. 그럼 이야기 좀 해드릴게. 그죠? 자, 이거는 방송 끊고 이어나갑니다. 종목 상담 방송 한 시간 했기 때문에 또 길어지면 좀 그래요. 바로 이어가니까요. 자, 종목 상담까지도 해봤고요. 오늘 여러분들 참여 잘 해주시니까 이야기에 이야기 꼬리를 물고 지금 계속 방송 진행 중인데요. 잠깐 끊고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죠.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